작년 여름에 있었던 일입니다. 중학교 3학년이었던 저는 부산으로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부산은 박수 무당이신 저희 삼촌이 계신 곳이라 자주 왔었지만 친구들과 함께 가니 느낌이 새로웠죠. 첫째 날 밤, 우린 교관님과 딜을 해서 자정 무렵 숙소와 편의점에서 술을 사들고 왔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수학여행을 가기 전에 아버지께 미리 허락을 받아두었죠. 아무튼 저까지 다섯 명에서 무려 아홉 병을 마신 후에 전 산모님의 방송을 틀어놓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때 마침 분신사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 A와 B는 내일 분신사바를 한번 해보자고 했습니다. 전 쓸데없는 짓 하지 말자며 녀석들을 말려봤지만 다른 친구들 역시 하고 싶은 눈치더군요. 다음날, 둘째 날 일정을 마친 후 숙소로 돌아온 우리는 편의점에서 공책과 볼펜 그리고 소금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점호를 마친 후 사모님 방송을 들으며 새벽 2시가 되기를 기다렸죠.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저와 A가 펜을 붙잡았습니다.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떼 구다사이, 혼이여 들어오라, 혼이여 들어오라. 그렇게 한참 동안 주문을 외운 후 오셨나요? 하지만 역시 예상대로 펜은 움직이지 않았고 전 친구들의 등살에 못 이겨 다시 한번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소름이 척추를 타고 올라오더니 펜이 동그라미를 그리는 겁니다. 친구들의 얼굴이 무표정하게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질문을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던 그때 여보세요? 삼촌,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야, 니 혹시 분신사바 하고 있나? 예? 네,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자 평소 화를 잘 안 내시던 삼촌께서 버럭 소리를 지르십니다. 야, 이 자식아, 삼촌이 부질없는 짓 절대 하지 말라고 했지? 니 지금 있는 숙소가 어디고? 빨리 말해라 임마. 너무 놀란 저는 얼떨떨한 상태로 숙소 주소를 알려드렸습니다. 금방 갈 테니까 다들 허튼 짓 하지 말고 딱 기다리라잉. 이쯤 되자 상황의 심각함을 눈치챈 친구들은 모두 숨을 죽였고 어릴 적부터 저와 친해서 삼촌이 어떤 분인지 잘 아는 A는 덜덜 떨기까지 했습니다. 잠시 후 15분 만에 오신 삼촌은 저와 A 외에 다른 친구들을 잠시 옆방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에게 부적을 쥐어주시며 어떤 의식 같은 걸 하셨는데 의식을 시작한과 동시에 저와 A가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저와 A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눈을 떠보니 날이 밝아 있었고 저와 A가 삼촌 집에 누워있는 겁니다. 부모님도 모두 와 계시더군요. 삼촌은 모두 끝이 났으니 안심하라며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수학여행 마지막 날을 보내지 못한 채로 부모님과 함께 서울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날 아버지께 정말 야무지게 처맞아 떨했죠. 그 후로 그 일을 잊고 지내던 어느 날 우연히 저희 집 근처에서 야외 방송을 하시던 산모인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주셨던 양꼬치 참 맛있었는데요. 얼마 전 그 양꼬치를 다시 먹었는데 그때 그 맛이 안 나더군요. 아무튼 산모인님을 만나면서 그때 그 일이 생각났던 저는 삼촌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삼촌, 저요. 근데 그때 저 분신사바 했다는 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 그거? 그날따라 이상하게 피곤해서 일찍 잠들었는데 꿈이 니랑 A가 분신사바를 하고 있더라고. 근데 머리카락을 바닥까지 길게 늘었더니 여자가
거미처럼 방 천장에 딱 붙어있는 기라. 너희들이 분신사발을 하니까 여자가 팔을 축 늘어뜨려갖고 너희들이 잡고 있는 폐를 붙잡고 막 돌리더라고. 그래서 바로 일어나서 전화한 거지. 삼촌이 숙소로 달려가 보니까 그 여자가 네 몸에 꽉 달라붙어가 네 손 붙잡고 있더라. 조카 놈 잘못될까봐 진짜 시겁했다 짜서가. 또 그런 짓 할 기가 임마. 죄송해요. 다신 안 할게요. 근데 왜 그런 귀신이 붙은 거예요? 보통 이런 거 한두 번 한다고 해서 위험하지는 않다던데. 참나. 이 삼촌이 박수무당인데 안 위험하다고 누가 그러더노? 일 처리한 뒤에 호텔 관리자한테 슬쩍 물어보니까 그 방에서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 한 5년 전인가 어떤 커플 하나가 그 방에 묵었는데 남자가 여자를 성폭행한 후에 목을 졸라서 살해했다고 하더라. 그리고 이거를 자살로 위장하려고 천장에 목을 매달았던 거지. 그 당시에 신문기사에도 났다고 하더라고.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끔찍한 일들이 많아.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행동 조심하고 제발 그런 위험한 장난하지 마라. 큰일 난다. 그런 삼촌의 말씀에 전 한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가끔 가위까지 눌리곤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그 여성분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다 보면 귀신을 보고 싶다거나 가위에 눌려보고 싶다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저처럼 장난삼아서 섣부른 행동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상 위험한 상황이 오면 후회를 해도 이미 늦을 테니 말입니다.